오늘 10분 메시지 67강 나갑니다. 오늘은 영적 문제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이게 영적 문제다, 저게 영적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근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정의하기 이전에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그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영적 존재라는 것은 네 가지가 있죠. 하나님도 영적 존재고요. 또 사단, 천사, 인간 이렇게 영적 존재 네 종류라고 좀 구분할 수 있죠. 자, 영적 존재인 인간은요, 두 가지 배경 속에 살게 돼 있죠. 원하든 원치 않든 두 가지 배경 속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하늘, 나라, 배경. 보좌의 축복으로 살죠. 또 사단 나라. 땅의 저주요. 이렇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끌었다가 뭐 하늘나라 배경으로 설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래서 불신자는 말고요, 종교인에 대해서, 종교인의 영적 문제, 그거를 볼게요. 자, 종교인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이것도 뭐 많은 세상에 많은 종교, 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안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거를 좀 말하고자 합니다. 자, 기독교 안에서도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도 없고 알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창세기 3장, 요거 근본 문제 때문이죠. 또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지만, 또 알면서도 복음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죠? 창세기 3장 문제 알아요. 근데 왜 종교 생활을 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다 이루었다. 요게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리고 사단의 음성 속에 살고 있죠. 선악과 범죄 후에 하와한테 사단의 음성을 네 가지를 줬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눈이 밝아. 육신의 눈이 밝아있죠.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주인이 됐죠. 선악을 하게 된다. 사람 기준, 내 기준. 사람마다 선악 기준이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내서 되기 쉽지 않죠. 계속 이런 음성을 듣고 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요,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어 종노릇해요.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맞으면 복음을 말해주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예를 들자면요,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
무화과나무에 보착이 심화를 하고 나서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의 아담을 찾아오죠. 그때 아담아 네가 어딨냐 했을 때 두려워 숨었다 그러죠. 근데 뭐라 그러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찾아왔는지, 지가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 지금 못 깨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 얘기하는데요. 듣긴 들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알아듣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딴 거는 그래도 알아들어요. 근데 이 복음만은 진짜 못 알아들어요. 아는데 몰라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말하자면 초점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의 초점,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거. 그리고 기껏 말해줬는데도 창세기 3장 15절 말해줬죠? 이걸 말해줬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4절로 얘기를 해요. 이거 말해줬는데. 여인의 후손이면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에 상한다는데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이 마귀를 이기셨나요? 사단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이게 진짜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영적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우상이 있어요. 우상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보이는 우상. 또 보이지 않는 우상. 이렇게 있죠. 보이는 우상 우리가 잘 알죠? 형상 만들어 놓은 거. 뭐 부처상. 마리아. 용. 새. 뭐 이런 독수리. 미국은 이 새 독수리 이런 거 굉장히 우상시해요. 나무. 나무에다가 옛날에 보면 저 나무 뭐 알록달록한 거 붙여놓고 돌 쌓아놓고 빌고 뭐 돼지 머리 잡아놓고 절하고 이게 이제 보이는 우상이죠. 보이지 않는 우상은 뭡니까? 사랑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또 사치 뭐 여러 가지 자우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요. 그 본인들이 점검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상 중에 우상은 뭐냐? 우선순위 놓치는 거예요. 이것도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죠. 달란트. 또 전문성. 요거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또 말씀 개인화하는 그런 모든 것에 위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우선순위 놓치면 그거는 결국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영적 문제는 그 사단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역시 우상이죠. 이 사단의 통로도 사람마다 다 틀리죠. 아, 나는 저런 인물로 시험 안 들어. 그러는데 그 사람은 또 다른 문제로 시험 들어요. 자, 그래서 사단의 통로는 뭐냐? 말씀, 예배, 기도, 뭐 신앙생활, 전도, 여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도. 요게 사단의 통로죠. 자, 보세요. 언제 화가 나나요? 언제 분노가 와요? 분노가 날까요? 언제 시험이 될까요? 이런 것들 자신이 점검하면 분명히 알아요. 자.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나오잖아요. 말씀 싫어져요. 예배 안 드려져요. 기도하기 싫어요. 신앙생활 하기 싫어져요. 전도 더 하기 싫어요. 말하자면요, 이런 사단의 통로들이 결국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 또 영적 문제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명령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 개인화, 여기에 올인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전도, 복음과 전도 이거 외에는요, 우리는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영적 문제가 뭐냐, 이거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선순위가 뭐 때문에 놓쳐지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뭔지, 요거를 한번 자신들이 점검을 해보세요. 자, 10분 메시지 이걸로 마칩니다.